오늘의 주인공은 아픔이에요. 아픔이. 아픔이란, 짠, 아픔이라고 써있네요. 탈피, 스파에서 유치 탈피할 때, 건조해서, 겨울철에 탈피를 했는데, 건조해서 지금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 다리 부자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시면 다리가 몇 개가 들어나. 네,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거의 대부분 다 말라버렸죠? 껍질이 그 상태로 벗겨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라버리면서 저렇게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탈피하고 나면 몸이 말랑말랑하죠? 이 말랑말랑한 상태에 껍질이 붙어있고 그 상태로 말라버리니까 저렇게 얇게 된 상태로 된 거예요. 저걸 억지로 떼어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닥재는 확실히 적셔주시고 바닥재를 피해서 너무 젖어있는 상태에서 몸이 젖을 수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면 스펀지도 넣어놓고요. 그리고 지금 식각 쪽도 약간 탈피껍질이 붙어 있어서 먹이를 잘못 먹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먹이는 줘야 돼요. 짠! 네, 이렇게 먹이는 액체가 나오게, 타이어트로 액체가 나오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얘가 물수 있는 근처에다가 갖다 두시면 얘가 이빨을 꽂고 먹을 거예요. 먹고 영양분 섭취하면 섭취를 안 해도 지금 엉덩이 사이즈로 탈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얇아지는데 그 상태로 탈피를 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리고 탈피를 온전히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양분을 먹고 얘가 탈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탈피 부절이나 탈피 이제 다리가 달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냥을 하지 못할 때 얘네들이 조금 더 빠르게 탈피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열흘밖에 안 됐지만 지금 탈피를 했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까요? 먹이 사냥할 수 있고 먹이도 잘 먹을 수 있게 식각도 제대로 됐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탈피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탈피를 한게 이제 사냥을 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복구는 했고요. 다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던 부분은 다음번 탈피 때 복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살짝 부절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한두 번의 탈피로 복구가 되지만 완전히 잘려나가거나 아예 다리가 끊어졌을 경우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탈피를 하면서 완전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미진이 관리하고 있는 개체 중에 탈피를 잘못하거나 문제가 되면 환자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오는데, 네, 그곳에 스틸리 블루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탈피는 추가적으로 안 했고, 그 전에 기존에 있는 다리 여덟 개 가지고, 네, 충분히 먹이 사냥하면 되시죠? 다리가 몇개 없다고 먹이 사냥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다리가 일정 숫자만 있어도 충분하게 먹이 사냥도 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 다리 몇개 없다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먹이 사냥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애들이 안전하게 탈피를 하고 복구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복구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뒷다리 부분이 아직도 탈피는 했는데 또한번 탈피했어요. 또한번 탈피했고 그다음에 뒷다리 부분이 약간 부족하죠? 나머지는 거의 다 완벽하게 복구가 된것 같은데 앞다리 부분도 조금 그렇죠? 보시면 왼쪽 부분이 왼쪽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 부분이 지금 다리가 한쪽 앞다리가 조금 거시기 하고 뒷다리 두개 거시기 하고 탈피는 하고 예, 먹이 사냥은 잘 하고 있어요. 보시죠? 우선 사냥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복구가 되고 나서 지금 사냥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탈피를 해서 나머지 다리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스틸리 블루도 지금 탈피 부절이 생겼다네. 탈피를 하고 보시면 다리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아직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았네요. 보통 한두 번 탈피해서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됐고 사냥할 수 있을 정도만 된것 같아요.
역시 사냥은 잘하죠? 네, 사냥은 잘합니다. 사냥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탈피를 얘네들이 반복을 빨리 해요.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탈피를 마무리시면 이렇게 사냥도 하고 그 다음번 탈피 때는 아마 완전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틸리블루 먹이를 줘봅니다. 줘봤는데 죽어있는 걸 줬는데도 반응이 바로 안 보이고 살아있는 걸 줘봤더니 슉슉 두 번 피해버리네요. 네, 저렇게 피하는 거 행동. 먹이 잘 먹던 애가 먹이를 저렇게 안 먹는다. 이때는 먹이를 안 주시면 돼요. 얘가 탈피주기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틸리블루를 보면 완전 복구가 됐죠? 거의 99%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도 탈피를 지금 안 했네요. 탈피를 안 해서 지금 뒷다리가 아직도 색깔이 거시기, 앞다리도 거시기 하네요. 얘도 이제 다음번 탈피 때는 스틸리블루처럼 탈피하고 나서 완전 복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계속 이어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에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